안녕하세요. 바셀레입니다. 지난번 보스 1부 쾌락의 정원에 이어서 오늘은 보스의 다른 작품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스가 살았던 그 시대에는 종교가 사회 중심이었고 막강한 권력도 갖고 있었습니다. 사회는 부패와 혼란이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지옥에 관한 교훈적이고 상징적인 그림을 많이 그렸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초현실주의적인 그림이 많이 보이는데요. 스페인의 유명한 화가 살바도르 달리에게도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그림은 보스의 대표적인 작품 중의 하나인데요. 1475년부터 1480년 사이에 그린 작품이며 제목은 7가지 제약과 4가지 종말이 그려진 탁자라고 합니다. 7가지 제약은 초기 그리스도 시대에 그리스의 수도사 에바그리오 또 폰토에 의해 처음 체계화되었다고 합니다. 단테의 신곡가 밀턴의 신락원에도 등장합니다. 보스는 테이블 안 원형 그림에 7가지 죄악을 상징하는 그림들을 그렸고 테이블 각각 구석에는 4가지 종말을 그려넣었습니다. 이 7가지 죄는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죄의 근원이 되는 것을 말하며 음욕, 교만, 분노, 질투, 탐욕, 탐식, 나태 등입니다. 사말은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최후의 심판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입니다. 죽음, 심판, 천국, 지옥을 말합니다. 먼저 7가지 제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시 방향부터 시계 방향으로 이동하도록 할게요. 3시 방향 화면이 음욕에 관한 장면입니다. 천막 안에 남자가 여성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쪽 남녀는 연인인 듯 합니다. 앞에 남자는 음식을 먹으며 두 명 광대 쇼를 즐기고 있습니다. 바닥에 악기들은 무질서한 쾌락을 상징합니다. 다음 그림은 교만입니다. 고급스러운 사치품이 가득한 방에서 한 여인이 악마가 내민 거울에 자신을 비춰보고 있습니다. 방 밖에는 악마를 상징하는 고양이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분노입니다. 술집에서 술을 먹고 있던 두 사람이 싸우는 장면이고 갖고 있던 칼을 뽑아 상대에게 찌르려 하는 장면입니다. 흰 두건을 쓴 여성이 싸움을 말리고 있고 반대쪽에 있는 사람은 책상을 엎어서 분노가 극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그림은 질투에 관한 장면입니다. 음식, 재료를 배급하는 장소로 보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만 음식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밑에 개가 있는데 땅 위에 뼈다귀가 있음에도 사람이 갖고 있는 한 개의 뼈다귀를 보고 짖고 있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남이 갖고 있는 것에 욕심을 내는 질투입니다. 다음은 탐욕을 표현했습니다. 공정해야 할 재판관이 파란 옷 입은 부자에게 뇌물을 받고 잘못된 판단을 하는 모습입니다. 뒤에 있는 재판관들도 아예 관심이 없는 듯 서로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탐식입니다. 테이블에 있는 한 남자가 식탁에 앉아 폭식을 하고 아이가 달라고 하는데 그것을 무시한 채 먹기만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서 있는 남자는 와인 황아리를 들고 항아리째 마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여성은 더 많은 음식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나태입니다. 성경을 든 수녀가 한 여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데 앉아있는 여성은 자는 척하면서 듣지도 않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강아지도 벽난로 옆에서 자고 있는데 게으름을 의미합니다. 그림의 네 곳 구탱이에는 사마리 그려져 있습니다. 그림 왼쪽 위에는 죽은 사람이 있고 신부님이 계시고 장례 미사를 드리는 중입니다. 사제는 예수님의 상을 들고 하나님의 은총을 기도하는 듯합니다. 천사가 그려져 있어 죽은 자의 영혼이 하늘로 갈 듯합니다. 오른쪽 위에는 죽은 자를 심판하는 최후의 심판이 그려져 있습니다. 천사들은 나팔을 불어 최후의 심판을 알리고 예수님께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니 천국과 지옥으로 나뉘게 된다는 내용입니다. 오른쪽 아래는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맨 위에 계시고
밑으로는 천사가 있고 그림 오른쪽은 천국에 있는 사람들, 아래쪽으로는 이제 막 천국으로 들어오는 사람을 그려넣었습니다. 왼쪽 아래는 지옥이 그려져 있습니다. 지옥의 모습을 보면 아래쪽 여자 음부 위에 이상한 동물이 있는데 이것은 음욕의 죄를 지은 자를 처벌하는 내용이고 오른쪽 화면에는 사람을 뜨거운 불판에 올려서 벌을 주고 있고 화면 가운데 남자는 엎드려 구부리고 있는데 한 여성 집행관이 망치로 치려는 그림입니다. 위쪽의 모습은 불지옥의 모습을 표현했습니다. 화면 가운데 커다란 원은 하느님의 눈입니다. 그 안에는 옆구리에 상처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렸습니다. 밑에는 주의하라 주의하라 하느님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내용이 라틴어로 적혀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 중앙에 성경 구절이 적혀 있습니다. 정녕 그들은 어리석은 백성이며 슬기롭지 못한 자들이다. 그들이 지혜롭다면 이것을 이해하고 자기들이 어떠한지 깨달을 것이다. 아래쪽 중앙에 적혀 있는 것은 나는 나의 얼굴을 가리고 그들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 지켜보리라 라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보스는 일곱 가지 죄악과 사마를 통해서 신이 늘 지켜보고 있으니 죄를 멀리하고 바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르네상스 시대의 독특한 개성을 갖고 자신만의 그림을 그렸던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스를 만나봤습니다. 다음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스탈루에고!